이번 주제는 메가커피 최고의 전성기 맞다입니다. 우선 국내 커피 전문점 매장 수 요약을 보시죠. 다음은 국내 커피 전문점 매장 수를 시간 순으로 보시죠. 2015년 12월에 메가커피는 홍대 1호점을 개점하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 가맹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2018년 메가커피는 폭풍 성장하며 매장수 기준 4위에 오릅니다. 2021년 메가커피는 스타벅스를 추월하며 2위까지 오릅니다. 한편 2022년 말 기준 이디야는 매장수 3019개를 기록합니다. 이후 이디야는 매장수를 미공개로 유지합니다. 메가커피는 2024년 1월 기준 매장수 2715개를 기록하고 2024년 8월 11일 기준 3,123개 매장까지 확장하며 1위의 자리에 오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커피 전문점 본사 매출을 보시죠. 스타벅스는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확고한 본사 매출 1위를 수성합니다. 2016년 메가커피는 가맹 사업을 시작하며 확장을 시작합니다. 메가커피는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본사 매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결국 메가커피는 2023년 본사 매출 3,683억 원으로 3위에 오릅니다.